안녕하세요, 맛있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피디님이 건빵 뭐예요? 아무 컨셉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오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건빵 이 세 봉지가 달랑. 야호! 말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도미가 뭘 한다는 거거든요. 6월달 하면은 무슨 날입니까? 6월달 하면은 슬찬치 생일이 있죠. 또 여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갔다 오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또 나쁜 사람한테 드렸다. 6월달쯤에 아마 제가 이제 복근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었고 6월달 하면은 호흡 보온의 달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일단 받으세요. 뭐야? 이야, 따야. 그거 일단 환복하시면 됩니다. 환복이요? 본 조교는 오래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또 지금 군대인 줄 아시나 지금. 다입니다 이거. 완료 3분 전. 완료 3분 전! 완료 3분 전. 자, 입으셨죠? 네, 이게 실제로 제가 군 생활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본적은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오늘 드실 음식을 네. 이제 코스별로 드릴 건데 오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복 입었잖아요. 네. 어떤 코스일 것 같아요? 딱 봐도 뭐 PX음식 아니겠습니까? 강구 식당에서 먹을 음식?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열어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뭐야 이거? 쌀국수. 일단은 한번 쫙 꺼내봅시다. 이 짬뽕 왕뚜껑이 제가 군생활했을 때 제 페이보릿입니다. 와 이거 한 군데 다 안 팔 텐데. 그러니까. 좀 뺑뺑이 좀 많이 돌았어. 자 이렇게 있는데 바로 먹으면 되죠? 네. 다음부터는 먼저 뭐 먹고 싶은 거 한번 고르죠. 네. 아 진짜 먹어봐야 될 거. 이거랑 이렇게 하고 네. 이거 이렇게. 역시 저랑 마음이 맞으십니다. 드실 자신은 분. 제가 예전에 처음에 딱 신교대 들어갔을 때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부대가 이전을 한 거예요. 상점받으면 보통 PS를 이용하게 해줬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상점받으려고 막 음식을 먹기 전에 막 충성 크게 하고 약간 그 뭐라 하노? 걸어가고 하는 거 뭐라 하지? 제식 그런 거 딱 잘하는 생활관 친구들한테 항상 맞습니다. 중대장님이 상점을 줬어요. 상점도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상점이 쌓이면 전화 아니면 P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거. 그럼 PX를 이용하면 꿈과 희망이 열리는데 그게 없었어요 저.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 나네? 짜파게티는 뜯어놨지요. 이야, 냄새가 벌써부터 와. 자, 일단 물 다 부으셨죠? 네. 네.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요? 네. 이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닙니까? 추가적인 맛있게 먹는 방법. 특히 정우 씨한테는 좋아요. 오, 예, 예. 네. 자, 정우 씨가 지금 불닭치즈 볶음면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겁나 맛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 두 분 다 신규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신교대에서 하셨던 훈련 6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는 박교포 봉이었기 때문에 조포 7단계는 외우고있습니다. 무슨 신교대 때 박교포를 배웁니까? 제가 자대에서 1년 9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테레비 보고 배웠어요? 와, 또 이거 또 자, 신교대에서 배우는 박교포분들을 아, 또 그런다. 매도를 하신다. 일단은 제시, 각계. 제시, 각계. 사격. 파생방. 파생방. 경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4개는 나왔거든요, 이거. 재래식. 수료식 좀비. 그건 훈련이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복식 후. 맞아요. 경매를 크게. 부대! 찌개! 자, 여러분들이 좀 끝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사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딱 네 글자로 불러요? 개인화기 사격인가? 개인화기. 네, 개인화기. 우와! 맞아. 거의 많았네, 거의 많았네. 여섯 글자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아이고! 일단 감사합니다. 오, 뭐야? 야, 일단, 야 이거 피자 와 이거 옛날에 예. 저기 뭐지 자대 가고 하면은 라면에 치즈라고 있었어요. 항상 약간 이거 뭐 음식을 라면이나 이런 거 먹고 할 때 꼭 사가지고 뭐 말하는 도중에 이제 좀 잊지 않았겠습니까? 야 한번 저 까봐야지. 2등병 때 자대 배치로 딱 받고 갑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PX를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가기 전에 그 연대대기 하잖아요. 거기서 라면을 겁내 먹는다? 그래갖고 거기서 먹고 나서 처음에 큰 생각 안 나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일단은 선임들께서 일단 뭐 사주지 않습니까? 먹을 거라든지 뭐 기본적인 뭐 샤워 용품 이런 거 사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 약간 문화라고 해야 되나? 후임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샤워 용품 약간 그렇죠. 이런 거를 사주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샤워 용품이 싸진 않았거든요. 비싼 건 한 2,000원, 3,000원. 왜냐면 PX에서 2,000원, 3,000원 되게 비싼 거였습니다. 맞아요. 저 인증병 때 55,000원 받았어요. 여기 자랑이십니다. 이거부터가 아저씨란 말이거든요. 원래 제가 입던 좀 두복에는 이 찍찍이 뭐 이게 없었습니다. 네? 주머니 없었다고요? 네, 주머니 없었어요. 그러면 볼펜하고 이런 거 어디 넣어? 여기 타야되고 탁 걸어놓고서. 응? 그리고 건빵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건빵 주머니 볼펜 넣으면 건빵 주머니 빵꾸나잖아요. 그래도 빵꾸나짐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좀 썼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구형 전투복 이런 거 조금 따지면은 전투화에서도 짬의 상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신형 전투화를 쓰는 사람하고 구형 전투화를 쓰는 사람들. 자,
일단은 한번 조리를 해볼까요? 자, 얼추 이제 익었네요. 아우 좋습니다. 자, 물 버릴 때는 우와, 진짜 옛날에 먹었던 그 생각이 많이 난다. 완료 3분 전. 치즈가 끓기 전에 한번 먹어보죠. 네, 일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만든 거 간을 좀 봐야죠. 아, 여러분들 한입 마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 식전 기도가 있었잖아. 뭐지? 감사의 인사? 아마 감사 인사였던 것 같은데. 감사의 기도? 뭐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어. 두피 그 맛이야. 아, 이게 진짜 군대 가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섞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추억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못 잊겠더라 저는요. 추억은 좋은데 맵네. 아, 내가 매운 거 진짜 못 먹구나. 아우 진짜. 근데 확실히 그때 그 맛은 안 난다. 그때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침번 안 왔어요. 뭔 소리예요? 부침번 위로 다 샜구만 지금. 지금 왔어서. 뭐 지금 배가 불렀어. 사실 그 말 피디님 말씀대로 훈련하고 비벼면서 뭐 근무 이런 거 서고 이러고 나서 피곤할 때 먹으면 그것도 맛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한 번씩 밥이 맛이 없을 때 바로 피스 달라가가지고. 약간 짬차면은 무치식이라고 하지. 우리 한 번씩 하잖아. 자꾸 벌점 맞고 막. 잠깐 심심하시죠? 그럴 줄 알고. 아니 만두 준비했어요. 기대를 해보려고. 이리 양반. 야 이거 이게 진짜 제가 좋아했던 제 페이보릿. 이거 신빙이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 드셔보시면은 진짜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만두. 와, 고자 만두. 고자 만두. 아 이거 원래 샤오롱 아닙니까? 샤오롱이 없어서. 이거야 마지막은 또 빠지신다. 와 쇼나르! 크,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뜯는 방법 아십니까? 알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잡아가 이로 탁 뜯어가지고 싹싹 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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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가 출발! 출발! 제 기억에 맞다면은 한 3분 30초 4분. 와 이것도 레전드다. 아 이건 요즘에 뜯는 게 있네요. 옛날에 빅팜 같은 경우에는 뜯는 게 없어가지고 이쑤시개를 항상 PX뱅이 같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여기 얇은 부분, 이게 겹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탁 찔러서 우아래 이렇게 살 끄주면은 싹 슥싹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딱 벌려놓고 전자레인지 딱 넣어놓고 30초 그러면은 아 거의 스테이크입니다. 전 비팜도 먹긴 먹는데 저는 이 친구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자주 또 사 먹었어요. 일단 한번 맛을 볼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와 현실 고증 이게 잘 안 뜯깁니다. 그래서 그냥 착 이렇게 해가지고 꼭다리 부분 항상 이렇게. 이 맛이었어요. 와 맛있다. 또 안 뜯기노? 이왕 이렇게 뜯어진 거 전 제 방식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쫙 갈라졌죠? 네. 네, 쫙 갈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싹 끄어줍니다. 보통은 PX병이 아까 이쑤시개를 준다 했죠? 그럼 네. 이렇게 딱 반을 갈라줍니다. 거기서 벌려줍니다. 오호 이건 또 처음. 이렇게 하고 저거 끝나고 나면 30초 그때 동안 끓기 전에 한 입이라도 더 먹어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을 라면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딱 뜯어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해서 싹 싸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씹는 식감도 답니다. 군대에선 그것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죠. 약간 가운데 부분은 좀 차가워. 변신을 치킨이 좀 차가웠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짧게 돌려가지고. 근데 그냥 먹었어요. 네 그냥 먹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솔직히 그때 화수구물 이런 거 빼고 다 먹었다. 뜨거워라. 와 이거지. 아 뜨거워라. 자 그러면은 소세지도 바로 돌리겠습니다. 네. 자 해주고. 자 이러고 원래는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좀 뽑아줘야 돼. 아 맞아 맞아. 삭삭삭 뽑아주고 나서 살짝만 해가지고 탁 한 다음에 많이 뜨겁네.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그러지 그러지. 뛰어서 자 어쩌다 보니까 1이 됐는데 원래는 십자 모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뜨겁다 보니까 이거 의식이고 그림대로 아니 잘 몰라 먹을 때 막 다 뜯어야 돼.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맞아 맞아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그래 다 뜯죠? 그러면 말죠? 뜨거워요. 햄. 와. 아, 아우 기절. 야, 이것도 이제 제가 싹
딱 돌렸습니다. 안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촉촉해집니다. 오, 예, 기름이 쫙 올라와가지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안뚝딱 이게 원래 일본 빅팜은 좀 두껍죠. 그래서 잘 됐는데 얘는 좀 얇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오. 예, 이게 익으면은 기름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와, 예. 그럼 저 만두를 또 안 드렸습니다. 렛츠고. 만두를 또 만두는 넣어줘야죠.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슈넬치킨 비주얼. 네. 와, 이것도 군필자분 드리시면 또 이게 추억을 진짜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은 진짜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일단. 네. 순회 닭껍질 맛. 와, 여전합니다. 순회 치킨은 유명했지만은 내가 딱 처음 자대 들어왔을 때 아미 치킨과 카라 치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닭 치킨도 있었어요. 되게 비싼 게 많았고 제가 추천드릴 게 핫 크리스피 치킨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양이 순회보다 많아요. 근데 가격이 1,700원인가 1,800원밖에 안 했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 네. 저는 이제 이 대웅 햄을 한번 먹어봐야죠. 대웅 햄. 좀 더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해지고 향이 좀 풍미가 깊어집니다. 저는 이 슈넬 치킨과 면을 싹 싸가지고 저는 이렇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하시니까 무봐야지 또. 테이스 굿? 굿. 굿, 굿, 굿. 아, 뜨거. 오늘 왜 이러노? 이끼살 있는데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 만두를 먹어보죠.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와, 육즙 떨어짐. 떨어져 육즙. 뭐하냐? 저는 먹을 때 방법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운데를 약간 열어줘요. 열기 빠지기로. 네. 여기를 식혀줘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뜨거웠어. 와, 깜짝 놀랐네. 자, 먹겠습니다. That's very hot.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옛날엔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 냉동하고 먹고 있으면은 한 입만 주는. 본인 돈으로는 절대 안 사먹어. 그럼 같이 먹으러 가자 하면 다이어트 하자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내가 먹고 싶으면 항상 옆에서 한 입만 주고. 아, 그건 좀 잘못됐어. 응.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알아가지고. 와, 코코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리스타 커피가 PX내에서 팔았습니다. 이거 진짜 많았어요. 저는 바리스타는 못 봤어요. 카페라떼?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이 코코팜은 정말 인기가 많은 친구 중에 하나. 코코팜이 네모네모난 알갱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오리지널은 봉봉. 봉봉? 네, 약간 뚱땡에 들어있는 친구였거든요. 맞아요. 봉봉 있었지. 그 봉봉이 안에 포도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항상 혀로 거기다 XX를 이 펩시 같은 경우에는 큰 거 많이 먹었어요. 이게 캔이랑 500ml짜리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가격이 똑같았어요. 둘 다 500원. 네. 참 이게 또 많이 먹었었는데. 아, 우리 게임으로 가자. 안 내면진다 가위가위보. 아, 저는 커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피를 제 알뚱기가 있는데 알뚱기가 참 좋아했습니다. 또 이 친구들도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항상 자, 흔들면 얘도 터집니다. 탄산이 없는데 신기한 게 식하면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이 알갱이들이 잘 희석이 돼. 아니, 잘 그 뭐라 했나? 섞인다. 왜 건배를 하지? 왜? 맛이거든. 아, 이거는 근데 벌컥벌컥이 안 돼. 아니, 그게 너무 많아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제. 아, 이제 만두가 얼추 식었을 거거든요. 네. 아, 불닭 치즈 볶음면에다가 만두를 싸가지고 저도.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군대에서 왜 밥을 먹을 때 왼손을 식사 위로 올리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절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왼손에 이제 오리 만든다 먹다가 이제 한 병사가 부절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고 먹을 수 있게끔. 아, 그 부절이었어요? 저 신교대 있을 때도 왼손 못 올리겠었어요. 그게 아예 부절이라고 해가지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냥. 아저씨! 아, 피디님. 피디님 때는 어땠어요? 좀 뭐 데리고 먹고 안 먹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 와.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같이 일어나야 돼. 아, 네. 맞아. 그거는 맞지. 선임이 먼저 이제 밥을 이제 다 먹게 줬는데 후임이 먼저 다 먹었다. 그러면은 젓가락을 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으면 안 돼서 숟가락을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선임 다 먹으면 그때 일나자 이러면서 같이 일하고 이러고. 저희는 약간 분대장이 좋았었어요. 제 선임들이랑 약간 밥을 먹다 제가 좀 빨리 먹거든요. 막 먹고 나면은 가라 먼저 가도 된다. 근데 저는 아 아닙니다 같이 가 있습니다. 아 진짜 괜찮다 가라 그래.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가라고 이러면 나 테레비 보고 갈 거라고 이러면 시사장에 항상 TV가 있었잖아요. 내가 TV 보고 갈 거라 제발 가라고 지금 내가 안 간다고 이러면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 내가 자대 가면 그런 거 있었잖아. 약간 간부님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실 때 우리 옆에 이제 취사장 옆에 그 쉼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촥! 촥! 죄송합니다 할게요. 거의 진짜 짬 차면은 내가 간부가 된 느낌. 약간 그런 사람도 솔직히 봤잖아요. 아침에도 아침 점호 딱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취사장 가서 밥 먹고 딱 나오면 이제 간부님들 출근하시잖아. 촥! 촥! 전화 드십시오! 어 그래! 우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운동을 하시다가 촥! 성! 사장님 봤을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와 세상 쿨함이 아니시네. 자 이제 다 비워버렸어요. 여행하면서 먹으니까 이제 뭐 이거 끝. 아 이렇게 또 맛있게 잘 먹었네요. 끝이 아니에요. 오 더 있나요? 더 있는데 오호. 일단 테이블 살포시 좀 정리를 하고. 아 정리 좀 하고 완료 3분 전. 자 아까 곱빵이랑 오 우유 주시네. 와, 와 뭐야 이거. 오 뭐야 호두마루. 내가 알던 호두마루랑 좀 다른데. 요맘때가 제가 군대에서 와, 먹었던 페이보릿. 진짜 많이 먹었다. 이건 제 거. 네. 이건 제 거. 저 다 먹으라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얼추 세팅이 됐고요. 야 이거 이 또 건빵 하면 이게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이게 왜 바지 이 주머니 이름이 건빵 주머니인데 항상 넣어 다니라고. 약간 행군할 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행군할 때 건빵 두 봉지씩 세 봉지씩 주잖아요. 어 저희는 그 과자로 받았어요. 나는 먹었네. 당신은 좀 그게 어디서 군대야? 야, 뭐 행군할 때 라면을 줘? 훈련병에 다 줬어요. 장난, 훈련병 다 줘. 야, 씨. 조용히 해. 빡치네. 무슨 라면을 먹고. 그 훈련 때 대대장님께서 고생한다고 그냥 싸주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그냥 줄게 기억이 있어요. 아휴, 일단은 이 건빵. 아, 나 아무 생각에도 열받네. 야. 자 이렇게 해서 다 뽑아줍니다. 적당히 100% 부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식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돼. 이것도 하나의 요리입니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 전용 그릇이죠. 차라라. 오, 오 부사탕 있는데? 어디요? 봤는데? 잘못 봤나 내가? 오 없네? 우리 잘못 있었다. 아 근데 없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유를. 종우씨는 무슨 우유 먹었습니까? 강원도 우유? 아니 서울이었나? 제 기억 서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는 강원도인데 왜 서울 우유를 주나?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I love you. 원래 여기다가 그 뭐지? 진짜 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별사탕 있으면은 이 숟가락 뒤로 해가지고 맨날 탁 했고 아니면은 이거 방탄 빵!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그 우유가 매일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뽀급으로 나오는 건빵을 항상 들고 가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아침에 오모자오자 탕탕탕탕 거리는데 공사하는 줄 알았다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동안 좀 어느 정도 불었네요.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네. 뭐 별사탕 없이 이거 왜 맛있냐? 이런 맛. 이게 왜 맛있냐? 이 싸지 건빵이 확실히 다르네요.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또 그 별미가 별사탕을 부수다가 좀 덜 부어진 거.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유 마실 때 제일 맛있다. 뭡니까 이거? 원래 바였는데. 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저 기억이 맞다면은. 이 호두마루 맛은 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게 부대 있을 때는 약간 이런 요맘때처럼 스틱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스틱에 있는 친구들은 한 개 180원. 아 많이 쌌어요. 그래서 네. 많이 자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4개하고 할 때 막 그래서 항상 전 얘기했죠. 나는 스쿨바. 호두마루 절대 안 했어요. 근데 대신에 내가 사갈 때 스쿨 호두마루. 와
이야, 이건 빼먹을 수가 없지. 오늘 이제 코스 요리를 해서 많이 먹네, 막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아, 오늘 거의 뭐 레스토랑이네. 첫술 뜨겠습니다. 저는 이 벽면 싹 타가지고 싹 요래. 맞아, 이 벽 부분이 원래 맛있어. 요래가? 살짝 녹아있거든. 그 맛입니까? 노 체인지. 아, 바뀌지 않았다. 노 체인지? 예? 예. Yeah. 아, 근데 좀 맛 달라. 좀 더 부드러워요. 그게 있어요. 나무 스틱이 박혀있는 것들은 빨아먹을 때 그 특유의 나무 맛이 나야 돼요. 그 맛이 없잖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지금. 호수 나무니까, 저는. 나무 스틱을 빨아먹으면 그 나무의 고소함과 호두말의 고소함이 적절히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아, 활용 정점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뭐 다른 것도 한번씩 가볍게 먹어보죠. 빨아, 아몬드. 이거는 뭐지? 제가 6년 때는 거의 못 봤었던 것 같은데. 몰라, 저희 부대가 좀 늦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거보단 저희는 약간 믹스 파티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아, 믹스 파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연등할 때. 네. 까가지고 먹었던 약간 게임. 자대 가시면 약간 쇼미더머니 하고 할 때. 맞아요, 쇼미더머니. 약간 그 TV 연등이란 게 있었어요. 약간 작전 과장님들한테 항상 한마디 말씀 부드리고 아니면 그날 당직 사관분들한테 인성 좋은 그런 짬되는 친구들이 가지고 추석, 누군가, 지동실에 용모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랬다가 무슨 일이야? 대사님, 저 오늘. 저희 이제 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뭐 하고 있는데 이제 TV 연동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 니 쇼미더머니 보려고 그러지. 그래 알았다. 딱 한 시간 반만 줄게. 이러면서 항상 한 시간 반을 줬어요. 뭘 보실지 아시니까. 아, 이게 부대마다 특성이 좀 달랐네. 지오페 있을 때 따로 뭐 불침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TV 연동 대신 마피아를 했습니다. 저희 됐어요. 예, 맞죠. 그 앞이야, 진짜. 어차피 부서 형님이 만약에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이제 라이터 랜턴 켜가지고 화이트를 해가지고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칭칭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자, 앞이야 누구 머리 톡 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소등 퍼포먼스도 했었어요. 그렇게 수상하겠습니다 이러면 잠깐만 귀엽게 이러면 수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그래가 오늘은 뭐 보여줄 거고 맡겨주십시오. 수상하겠습니다. 웨이브 쫙. 아, 맞다. 요맘때 녹고 있어. 자, 요맘때 이리 온. 그럼 누립니까? 잘라볼게. 아이씨요. 상콤할 맛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그때 그 맛이야. 아우, 싫어. 나 이거 오랜만에 왜 이렇게 손이 가냐? 힘들게 먹어. 아, 오늘 매콤한 것도 먹고 짠 거 먹고 고소한 거, 단 거 다 먹네요. 만족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국 보네다를 맞아서 금복과 조교모를 쓰고 몇 방을 해봤는데요. 본조교 눈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부대! 찌개! 찌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